이쪽은 돌아가는데 이쪽은 잡고 있죠. 그래서 약간 요런 컨트롤이 가능해진다는 거. 미니카가.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투스타입니다. 자, 오늘은 간만에 국산 미니카 조립 한번 때려버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빠밤! 돌아왔습니다. 예전에 한번 만들어 봤던 미니카죠. 자동 휠 내장, 오토 휠, 자동 기분. 제 기분을 지금 멋대로 마음대로 좋게 했다가 안 좋게 해버렸다가 자동적으로 해버리는 미니카. 원래 제가 저번에 만들었던 모델은 허머 2001이었는데 이번에는 엠페러 황제 2001입니다. 황제 2001. 이게 회사가 개구장이입니다. 개구장이. 휘서산업 개구장이가 뭐냐면 전설의 와피스를 만들었던, 원피스의 아류작인 와피스를 만들었던 엄청난 회사, 개구장이의 회사인데요. 제가 이거를 유튜브 초창기에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개실패를 했거든요. 이게 만들기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실패를 했는데 제가 지금 이제 미니카 유튜버로서 경지에 다다랐습니다. 엄청난 경지에. 이제쯤 조립하면은 조금 되지 않을까. 완성해가지고 이 자동휠, 자동기분이 작동되는 거를 잘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보게 됐고요. 바로 박스 오픈해가지고 개구장이의 이 엠페러 2001 조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조립 못하는 미니카는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생각해도 저는 진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이 미니카 유튜버로서 이런 거는 이제 간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스 오픈 해볼게요. 박스 오픈. 자, 이렇게 박스 오픈했고요. 와, 카울 예쁘다. 카울에 반짝이도 들어가 있어. 여러분들이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검정색인데 반짝반짝합니다. 이 초록색, 빨간색 막 그 별사탕처럼 반짝이가 들어가 있는 카울이 있고요. 카울 예쁘네요. 자, 반투명 카울이 있고 얘는 좀 퀄리티 괜찮은데. 자, 그리고 FM 샤시 모터가 앞에 들어가는 프론트 모터, FM 프론트 모터 FM 샤시가 이렇게 있고요. 스위치 방식도 타미야 거랑 거의 똑같네. 자, 그리고 기어가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참 기어 자동 길이지. 자, 기어 많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A파츠가 있는데 요 떨어져 있네요. 그리고 자동휠, 자동휠이 들어있습니다. 기어바퀴라고, 일명 기어바퀴라고 많이 불렀었죠. 기어바퀴 여기다가 기어를 쏙쏙쏙 넣어가지고 조립해가지고 하면은 바퀴가 요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미니카 바퀴가 한쪽은 요렇게 도는데 한쪽은 뒤로 돌고 약간 그래가지고 원웨이 휠이라고도 하죠. 자, 기어바퀴 있고요. 자, 그리고 블랙 모터랑 뭐 터미널, 그리고 프로펠러 샤프트, 얘는 벌써 좀 빠져있네. 프로펠러 샤프트 있고요. 이 타이어, 이 색깔 타이어 오랜만입니다. 이 보라색. 얘는 근데 퀄리티가 좀 괜찮다. 그때 만들었던 것보다 훨씬 나은데 관리가 더 잘 된 것 같은데. 이게 출신 연도 나오나 혹시? 출신 연도는 안 나오는데 보통 이런 건 2001대 있으면은 2001보다 이전에 나왔는 확률이 크거든요. 출신연도는 없는데 보통 이런거 사출된거 보면 또 출신연도 적어놓긴 하던데. 자,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출신연도고요. 자, 그리고 방금 봤는데 충격적이게도 이거나 뭐 로고 같은거 이렇게 적혀져있나 했는데 이건 사출똥입니다. 사출똥 개크고요. 요 빨리 부품분리해가지고 조립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조립은 뭐 나머지 조립은 다 미니카 비슷하니까 요 기어휠 부분만 조금 제대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조립 렛츠고. 기어바퀴를 조립해 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피니언 기어를 넣어가지고 기어를 바퀴 안에 넣어줍니다. 이거는 원웨이 휠은 타미야 것도 마찬가지고 요것도 마찬가지인데 왼쪽 오른쪽이 있거든요. 그거를 잘 보면서 조립해야 됩니다. 얘는 두 개 다 왼쪽 바퀴예요. 왼쪽 앞바퀴, 왼쪽 뒷바퀴. 제가 또 프로페셔널 하지 않습니까? 구리스 조금 찍어 발라 넣어주고. 자, 이렇게 하면 왼쪽 바퀴 두 개 완성. 오른쪽도 바로 해줄게요. 자, 너무 수월하게 잘 되고 있죠.
왼쪽 오른쪽 구분 잘 해놔야 되고요.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자 이제 뭐 별 거 없죠 이제? 이제 바로 휠 끼우면 됩니다. 근데 그때 내 기억이 맞다면 이 샤프트가 이 휠에 안 들어갔어. 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엄청 빡빡이 들어갑니다. 손가락 구멍 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 오케이. 이게 오케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조립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씨 이것도 안 들어가면 어떡하냐. 여러분 이게 이 금속 부싱이 안 들어갑니다. 샤프트에. 자 따로 금속 부싱 안 넣어도 되겠네요. 아 이것도 안 되네. 이 기어에도 샤프트 안 들어갑니다. 샤프트 부어가지고. 와 이거 안 되는데. 샤프트 딴 걸로 교체할게요. 얘네 종특인 것 같아. 이 개구장이 미니카 종특 샤프트가 퉁퉁 부어서 붓기가 엄청나거든요. 얘는 안 된다. 이쪽은 돌아가는데 이쪽은 잡고 있죠. 그래서 약간 요런 컨트롤이 가능해진다는 거 미니카가. 와 신기하다. 돌리면은 요정만 돕니다. 오늘 조립 잘 되는데 왜 조립이 잘 되지? 조립 잘 되면은 우리 구독자들이 싫어한단 말이야. 아 어디 하나 부서져라 제발. 자 이렇게 오늘은 너무 수월하게 조립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보시면은 실시 조립 완성됐고요. 원웨이 휠 한쪽밖에 안 돌고 한쪽밖에만 도는 거 작동 잘 되고요. 근데 이게 약간 우회전 전용인 것 같습니다. 왼쪽으로는 안 돼요. 우회전 전용이라 가지고 이 우회전 트랙에서는 좀 빠를 수도 있는데 이 좌회전 트랙에서는 똑같은 그런 코너링을 보여줄 것 같고요. 예, 작동되는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작동됩니다. 아 작동돼요. 자 작동은 되고요. 속도는 생각보다 안 빠른 것 같네요. 오! 왜 이래? 앞바퀴로 해야 되나? 오 앞바퀴로 해야 되네. 프론트 모터니까 앞바퀴로. 와 속도 진짜 안 나온다. 자 대충 최고 시속 16km 나왔고요. 일단 그래도 작동 잘 되고 조립 잘 돼. 아 저가 이제 조립에 이게 경지가 많이 올라왔다니까요 이제. 뭐 웬만한 거 이제 다 조립해 버립니다. 자 얘 이제 여기다가 카울 올리고 아이워너 시더라이트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3, 2, 1 빠밤. I wanna see the light. 산업 개구장이에서 나온 이름 뭐야? 엠페러 2001 예 완성을 했습니다. 스티커는 이 굴곡진데 잘 안 붙어가지고 일단 최대한 평평한데만 이렇게 붙였고요. 작동 잘 됩니다. 작동도 잘 되고 모양도 예뻐요. 생각보다 모양도 예쁘고 바로 트랙 가가지고 한번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랙에서 주행이 어떻게 되는지. 아 그 전에 한 개 알아볼 거 있다. 얘가 지금 좌회전이 빠를까 우회전이 빠를까 지금 바로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먼저 이쪽으로 한번 굴려보고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굴려볼게요. 이쪽으로 하면은 아 우회전은 작동이 안 되고 좌회전을 아니지 나 지금 멍청하네. 이쪽이 왼손 이쪽이 오른손 이쪽이 좌 이쪽이 우. 아 자 봅시다. 오른쪽으로 돌 때 이게 작동이 되거든요. 이 원웨이 휠이 왼쪽으로 돌 땐 작동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돌면 작동이 안 될 거예요. 이쪽으로 돌면 작동이 되고 뭐가 빠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랩타임은 따로 설치를 안 하고 편집하면서 속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바퀴 굴릴게요. 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반대쪽에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모르겠지만 편집으로는 속도가 나왔겠죠. 저는 근데 이게 방금 두 번째 돌린 게 더 빠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고요. 예점프 트랙 가가지고 마지막 주행하는 거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랙 주행 바로 렛츠고. 와, 이거 큰일 났다. 야, 이거 뱅크 못 지나갈 것 같은데. 야, 이거. 야, 이거. 야, 저럴 줄 알았다. 야, 나 참. 아, 참. 아. 아. 야, 올라가, 올라가. 그냥 올라갔다 치고. 가봐. 가봐. 가. 그래. 야, 속도 붙었다.